오늘 장 영향해줄 수 있는 뉴스들만 모아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DB금융투자 김병수 PB와 먼저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주요 투자 뉴스부터 화면을 통해 확인해보시죠.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한 K-텍소노미 수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울 3, 4, 5기가 저리의 녹색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연기됐습니다. 이로써 한전의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일정은 다음 주 중 발표될 전망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니켈 비중이 60% 이상인 하이니켈 파우치형 배터리에 CTP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배터리 공정을 공개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K뱅크의 신규 상장 및 코오롱글로벌의 인적분할 신설 예정법인의 재상장 예비 심사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엔플러스가 탄소 나튜브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엔플러스 측은 특허 확보를 통한 2차 전지용 도전지 개발과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장용지 부문 1위 업체인 페이퍼코리아의 새 주인으로 종합부동산그룹인 신영이 낙점됐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인 페이퍼코리아의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878억 원이지만 채권과 대여금이 포함돼 거래총액은 약 3천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환율은 1380원대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자, 킹달러 시대에서 업종과 종목에 대해 압축하고 고민하는 시간 우리가 좀 계속 가져가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9월 들어 하루 매수한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환율 수혜주, 그러니까 달러로 돈을 버는 기업에 외국인도 좀 주목을 했을 것 같은데 외국인은 어떤 업종을 매수했습니까, 소장님? 네. 지난 8월에 이어서 9월 달까지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으면 하는 기대가 있지만 지금 9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외국인들은 약 1조 5천억의 주식을 내다 판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방금 이수 앵커님 말씀대로 매수한 업종이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대마불사입니다. 아무리 경기가 위축이 되고 아무리 경기가 침체가 돼도 전기차로 가는 대세는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2년, 3년간은 전기차가 대세다라고 외국인은 이미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하고 관련된 배터리라든가 관련 부품주들의 외국인 매수는 러브콜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바로 킹달러. 정말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 달러 강세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킹달러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죠? 수입보다는 수출의 비중이 좀 더 높은 그런 종목군들로 구별할 수가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포스코 케미칼을 꼽을 수 있겠고요. 이건 또 에너지 관련주도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 바로 고배당주입니다. 벌써 9월입니다. 다음 주 이제 10월로 접어듭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금년도 2022년도 다들 걱정을 하고 힘들어합니다만은 사실은 기업들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죠? 작년 2021년과 같은 배당을 주거나 혹은 조금 더 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배당주를 이미 외국인들은 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KTNG를 꼽을 수 있겠죠. 우리 영화 기생충에 이런 말 나오죠. 그 송강호 씨가 아들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그러죠. 제가 볼 때 외국인들의 요즘 매수는 충분히 다 이유가 있는 계획이 있는 그런 매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획이 있고 지금 다 이유가 있는 매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하고 이익 전망치가 오르는 종목 중에 김병수 PB님이 투자를 고려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는 기업은 어딜까요? 일단 이번 달만 들어서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우선 살펴본다면은 2차 전지, 자동차, 태양광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탑5 종목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현대차, 하나 솔루션, 기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국내주에 팔아치우면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중요한 대마불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기차로 가는 이 시대에서는 맞아들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다시 한번 종목을 만약에 찾아본다면은 KTNG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KT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배 사업의 안정성이 굉장히 좋고 달러 강세 수에도 힘입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업종 내에서도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있는데 3분기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4천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나오면서 시장 기대치를 아마 웃돌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게 됐습니다. 달러 강세에다가 달러 강세로 수출 담배 판가가 상승되게 되고 그리고 유동인구가 이제 회복되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3분기 지나가게 되면서 선물 세트 인삼공사기 때문에 선물 세트까지도 나오게 되면서 인삼공사 실적이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찬바람 불면은 배당주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간적인 투자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KTNG가 이제 배당주 쪽으로도 매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면서 환율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섬유 쪽에 조금 많이 관심을 갖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데 국내 이제 섬유 패션 OEM 이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OEM 업체가 웃고 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영업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 그리고 화성엔터프라이즈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강달러와 함께 이제 기저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막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 같은 게 동남아 쪽에 좀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코로나19에 직격을 좀 많이 맞았던 자세이기 때문에 달러가 많이 오르게 될 때 그리고 동남아가 많이 코로나로 풀리게 될 때 좀 섬유 쪽이 만약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면은 특히 겨울에는 옷값이 많이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 그런 계절적인 모멘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KTNG와 함께 섬유 업종도 살펴보신다면은 이번 하반기에 투자 전략으로 이어나가기에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배당주와 좀 섬유 의복 업종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섬유 의복 업종 안에서도 좀 가장 탑픽 종목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을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영업무역과 한세실업을 좀 보고 있었는데 특히 한세실업이 기저효과가 좀 심하지 않을까 주가가 OEM 좀 관련된? 많이 OEM 관련주에서 한세실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세실업에서 만약에 실적이 괜찮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수 있다면은 투자 전략으로 한세실업을 조금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른 곳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와 역시나 호실적을 앞세워 분위기가 호전된 종목이죠. 현대글로비스 이슈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지난주부터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2조 원대 해상 운송 계약을 따낸 이후로 주가 흐름이 지금 순항 중인데 한번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우리 글로벌 마켓 2부를 열심히 시청하신 분들이 약간 혼선이 오실 겁니다. 지난주에는 상하이 운임지수가 고점이라면서 또 이렇게 컨테이너선 피크아웃 친다면서 왜 갑자기 실적 좋아지지? 이렇게 표현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자,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상 운송에는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답니다. 방금 여러분이 보신 그 화면 자료는 지금 글로비스가 나오고 있네요. 방금 전에 보신 건 뭐냐면 컨테이너선이 아니고 PCC.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은 그 말 그대로 완성차의 해상 운송입니다. 지금 자동차들이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선적을 기다리고 있죠. 자동차가 계속 들어갑니다. 저 차가 몇 대 들어간 줄 아십니까? 저 배 안에? 네, 적게는 4천 대. 놀라지 마십시오. 크게는 8천 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학교 있죠? 그 학교에 자동차 몇 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잘 들어가면 500대 들어갑니다. 그 넓은 운동장에. 그런데 이 배에는 자그만치 적게는 4천, 많게는 8천이 들어간다. 그 용어가 CEU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면 자료 보시면 6천 CEU, 8천 CEU 이게 나오는데 선적하는 그 자동차 대수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컨테이너선은 전 세계 무역이 조금 위축되니까는 단기 고점이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 PCC, 즉 완성차 해상 운송은요 점점 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금년 1월 달에 3만 달러 배 한 척, 그러니까 6천 CEU 기준입니다. 6천 대 옮기는데 3만 달러가 지금 자그마치 8월 달에 얼마냐? 8만 달러로 기록하고 있답니다. 두 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해상 운송, 자동차 해상 운송을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 얼마나 실적이 좋아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현대글로비스의 허가 몇 배냐? 5.1배밖에 안 돼요. 처음에 화면 나왔지만은 지금 시장 퍼가 몇 배죠? 9배입니다. 시장 퍼도 지금 저평가 하는데 5.1, 시장보다도 절반밖에 안 되는 현대글로비스 얼마나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현대글로비스 가격이 18만 원대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회사의 목표 가격은 28만 원입니다. 제가 항상 목표 가격은 후행지표입니다. 너무 믿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르죠. 왜?
보통은 목표가가 18만 원대면 보통 20만 원, 21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현대글로비스 목표가는 얼마? 28만 원. 자그마치 지금보다도 약 4, 50%가 저평가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아무리 시장이 어렵고 아무리 업황이 힘든 그런 여건에 있더라도 분명히 그 기업의 가치가 본질 가치보다 지나치게 저평가되면은 반드시 주가는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라든가 자동차 해상운송은 여전히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국전력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2024년에서야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경기 방어주지만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너무너무 무거운 종목 한국전력이죠. 4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또다시 다음 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이 정부한테 이제 킬로와트당 50원 인상을 요구했는데 일단 정부가 발표를 안 하고 다음 주로 연기한 거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앵커님 말씀대로 올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 결정이 결국 연기가 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저께 이제 한국전력의 연료비 조정 단가 등 이제 4분기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그 결과가 이제 회신 뒤에 결정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일단 전기요금은 보통 이제 기본 요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기준 연료비라 부르는 전력량 요금이랑 기후 환경 요금 그리고 연료비 조정 요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 요금은 이름 그대로 이제 조정이 되는 방식인데요. 뭐 통상 연료비 조정 요금은 한전이 산정 내용을 정부에 제출하면은 산업부와 이제 기획재정부가 협의해서 인상 여부 그리고 폭을 결정해서 한전의 결과를 다시 통보합니다. 이에 따라서 한전이 다시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인데 그 과정에서 한전은 일단 조정단까지 산정 내용을 정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협의를 완료하는 가운데 오늘 원래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일정 연기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기료가 올라갈 만한 이슈들이 그동안 정말 많아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커머티티 가격도 많이 올라가면서 영향을 많이 줬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올라가지 사실 좀 걱정되는 가운데 전기료가 올라가면 또 그 부분에 영향을 받는 업종이나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 한번 체크해보시고 투자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자 규모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한국전력. 사실 주가도 저점 이 바닥 구간에 있긴 하지만 솔직히 너무너무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전기요금 정상화 난망 분석이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오르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뭐 논리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결국에는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가 결국 키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전기요금과 함께 가스요금까지도 한번 원자재 쪽으로 한번 쭉 상승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올해 들어 계속 상승하게 되면서 특히 겨울철 들어가게 되면서 천연가스 수급 문제로 인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근전이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도 많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쪽에서 시작된 천연가스 공급 문제가 이제 유럽 국가들이 LNG 수요까지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동북아시아만 쓰고 있던 이제 LNG 가스 쪽에 유럽 국가들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수요 시장에 등장하게 되면서 수급이 차질이 되게 되면서 가스 가격까지도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었고 특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요금이 상승 하게 되고 이에 연쇄 작용으로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 발표돼야 할 것이 일주일 연기가 되었다라고 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종목 중에 한국전력을 차치하고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엔 전기요금이 인상하게 된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력난이 부각될 때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찾아보는 것도 올 겨울 이제 하반기 넘어갈 때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전력기기나 전력 인프라 쪽으로 수혜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신재생용 고부가 직류기기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특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예상 영업이익이 한 53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 전망치는 487억을 상회하는 기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 이미 넘어갈 수 있다면은 3분기, 4분기까지도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전을 조금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전기요금 쪽에서 LS 일렉트릭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현명한 투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한전에서 또 확산을 해서 LS 일렉트릭까지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뭐 뉴스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미국 AB프로와 함께 손을 잡고 고형암 이중항체 치료제 공동개발 계약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네요. 오늘 정규시장에서 셀트리온 그룹주의 주가 향방에도 좀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지금 개별 이슈 하나씩 살펴보고 있죠. 현대 글로비스, 그리고 한국전력, 이어서 수급에 자금이 유입되는 곳을 봤다면은 이번에는 돈이 들어오는 산업에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K-텍소노미 개정안을 통한 신한울 3, 4호기의 녹색 투자 활성화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내용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선영 대표님. 네, 원래 어제 낮이었죠. 원전을 포함한 K-텍소노미 초안, 이제 수정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신한울 3, 4호기가 저리의 녹색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좀 결론 내려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이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로 불리는 K-텍소노미에 공식 포함하면서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전 포함 조건으로는 2031년까지 사고 저항성 핵연료죠. ATF라 불리는 이것에 대한 적용, 그리고 고준위 방사성 그 폐기물의 처분 시설 확보를 위한 세부 계획 및 법률 개정을 내세웠습니다. 일단 다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확보 같은 경우는 연도를 발표를 안 했는데 이제 정부의 기본 계획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별도로 제시는 안 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환경단체 K-텍소노미에 원전 포함한 것이 보통 이제 그린워싱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친환경으로 위장한 행위인데요. 이거라고 이제 반발했습니다. 당연히 근데 원자력계에서는 이제 이 개정을 환영을 했고요. 어쨌든 원전 관련주들이 한번 각광을 다시 한번 또 받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셔서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다시 한번 원전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슈 같은데 사실 태조 이방원 전반적으로 보면 원전주의 흐름이 9월 들어서 눈에 띄게 좀 부진한 모습이었거든요. 조정 시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장 원체 지금 좀 힘들고 조금 더 관망하고 태세를 지켜봐야 되는 건지 원전주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나온 가장 먼저 나온 정책 중에 하나가 원전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K-텍소노미에 관련된 이제 기사가 나오게 되었는데 녹색 투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원전이 들어가게 되면서 친환경 사업에 금리 혜택을 준다라는 게 주된 골자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 올 2월에 이제 녹색 채권이 이미 거의 발행된 게 16조 원 이상이 규모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녹색 채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기준으로 16조 원 이상이 넘어갔기 때문에 환경부 관계자들도 신한울 3, 4호기 건설에도 당연히 녹색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결국엔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수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지난주에 제가 BHI라는 좀 그 업체를 제가 탐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오, 네. 경남에 있는 함안에 있는데 멀리 다녀왔었는데 BHI 좀 궁금해서 다녀왔었는데 BHI를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BHI 같은 경우는 액화 천연가스 이제 LNG 발전과 원자력 발전 수주 가능성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던 모습을 보였고 지난주에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BHI 같은 경우에는 98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배열 회수 보일러 이제 HRSG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 각종 보일러류도 이제 많이 그리고 보조기기인 복수기와 열 교환기를 갖고 있는데 원전 수혜주도 충분히 보고 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HRSG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글로벌 1위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기 때문에 2017년에 수주액이 600억에 불과했지만 21년에는 2,600억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모멘텀 그리고 시기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가느냐를 좀 살펴보는 투자의 시기를 좀 살펴볼 정도로 BHI는 원전 쪽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LNG 발전 쪽에서도 좀 관심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LNG 발전 설비가 있는데 한국형 표준복합 발전 모델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적용될 때 발주가 증가하게 되고 이어져서 수혜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색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어질 거고 K-텍소노미라고 표현될 때 원전 쪽 그리고 LNG 쪽 탈석탄이 아마 많이 반영이 될 거고 이에 따른 수혜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원전을 비롯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안에서도 가장 좀 에너지가 느껴졌던 BHI에 대해서도 또 탐방을 다녀오셨고 지금 시점에서도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는요. 우리 리오프닝 테마 뉴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 대유행은 끝났다라는 말 한마디에 어제 항공주와 여행주, 카지노주들이 일제히 꿈틀거렸죠, 소장님? 네, 그렇죠. 자, 이제 두 달 남았죠. 미국의 중간선거, 11월 달에 이제 선거가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정치적 용어 많이 사용합니다. 글쎄, 미국에서 팬데믹이 끝났다를 과연 대통령이 말하는 게 맞는지 미국의 뭐 FDA라든가 이런 데서 수장이 말하는 게 맞는지 저는 좀 혼란이 와요. 자, 어쨌든 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팬데믹 끝났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이제 리오프닝이죠. 충분히 여행도 다니고 소비도 하고 합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항공주들이 대거 3% 이상 급등세 보였습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기 마련이죠. 곧바로 백신 진단이라든가 진단 시약이라든가 이런 쪽의 의약, 바이오, 제약 쪽들은 이제 주가가 내려간 양상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미국 주가가 오늘 빠졌다고 우리 빠지고 미국 주가가 오늘 올랐다고 우리 오르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트렌드, 추세는 미국과 우리 한국이 같이 간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진에어라든가 아시아나항공이 비교적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미국에서 정말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됐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그보다는 훨씬 더 빨리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한국의 리오프닝, 대표적인 게 뭐죠? 항공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관광, 그리고 면세점 소비 등의 호텔 등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주가 힘을 보면 참 아쉬운 게 사실이에요. 항공주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카지노나 의류 같은 경우는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거든요. 투자자분들 지금 시점에서 딱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까요? 김병수 PB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대통령의 팬데믹 종료 선언에 따라서 항공주가 많은 수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악재가 많이 아직 산재하고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셨습니다. 상반기에는 거의 유가가 120달러 이상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유가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강달러가 이제 환율에서 또 강달러가 조사가 나오게 되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 화물 물동량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지만 인천공항에 따르면 이제 8월에 항공 화물 수송 실적이 전월 대비 1.7%가량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3만 톤 정도가 나왔다. 결국 성수기이지만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이제 글로벌 소비 심리 악화가 요거 물동량의 감소의 원인이 아닐까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요거 비롯해서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결국 리오프닝 중에 하나인 여행주는 살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노선이 아직 이제 회복세가 미미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행을 받아주고 있고 규제 완화로 9월부터 일본 여행객은 이제 증가세로 전망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고 해외여행 시에 이제 코로나PCR 검사가 폐지되게 되면서 여행객이 많이 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함께 나오게 되었고 일본 여행 규제 완화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참 좋은 여행을 비롯하든지 하나투어를 비롯해서 여행주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하나투어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업계 대장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반응을 할 수가 있고 특히 해외여행을 많이 갈 수 있다면 동남아권과 중국과 일본권에 해외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면 패키지 여행 중에 가장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하나투어를 한번 살펴보신 이후에 여행주 쪽에 반응이 올 수 있다고 보신다면 다시 한번 리오프닝 쪽을 살펴보시는 것도 하반기에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달 전부터 리오프닝 얘기하면은 우리 김병수 PB님은 파라다이스 주목해보자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투어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까지 정리해보도록 하죠. 국내 1호 인터넷 은행이죠. K뱅크가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시장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K뱅크 측은 상장 시점에 대해서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이제 왜 하필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11월 달에 정치적인 이슈가 좀 많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좀 고민해보자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 텐데 아마 저희 투자자랑 똑같을 것 같습니다. 뭐 파월 욕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당연히 신규 상장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항상 시장이 좋을 때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시장이 좋을 때 상장하고 싶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K뱅크 말씀드리면 2016년 1월 달에 설립된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2,878억 나왔고요. 당기 순이익은 22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최대 주주는 33.7%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 BC카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K뱅크 인터넷 그 은행 중에 또 상장을 또 진행하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장 예심이 이제 승인이 된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상장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상장되는 시점에는 지금과 좀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개선이 된 상황에서 상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 이제 코오롱 글로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사업 부분과 자동차 사업 부분을 분할을 해서 이제 건설 사업 부분의 존속회사인 코오롱 글로벌로 변경 상장을 하고요. 자동차 쪽은 이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으로 재상장하기로 했다라는 이런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도 재상장 승인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결정이 됐고요. 실적을 좀 살펴보니까 2021년도 매출이 1조 5,003억 원 정도 나오고요. 당기 순이익은 256억 원 정도 나옵니다. 일단 신규 상장이든지 분할 상장, 재상장이든지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좋아야지 뭔가 좀 관심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각광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앞에서 설명드린 KB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승인이 된 거기 때문에 실제 상장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 상황이 좀 개선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개선된 상황에서 상장할 가능성이 그래도 제법 높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코오롱 글로벌 자동차 부분 재상장 같은 경우는 일정을 한번 자세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당장 이 두 기업이 당장 모두 재상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지금 안 좋은 영향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연히 오늘 밤에 이제 FOMC 결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 분위기가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 하나 좀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기업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장 시점보다는 기업에 좀 집중해 보시고 이제 어떤 상황인지 잘 살펴보시고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략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이제 FOMC 회의 D-1인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 팔아야 되나 갖고 있어야 되나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김병수 PB님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벽 넘어가게 되면 FOMC 회의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FOMC 같은 경우에는 75BP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만약에 75BP 인상이 아니라면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살펴볼 점은 원전 그리고 반도체 섬유 쪽 등 모멘텀 있는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아직 1,400원대까지는 뚫지 않았지만 금리 인상이 이어진다면은 1,400원도 충분히 위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 모멘텀과 함께 환율 쪽 모멘텀 있는 수혜 업종을 살펴보시는 것도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어서 남인호 소장님의 전략과 전망도 들어볼까요? 네, 이제 딱 하루 남았네요. 내일 새벽 3시 반이면 제롬 파월 의장이 무언가를 얘기할 것이고 정말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할지 1.00 울트라 스텝을 할지 결정이 날 겁니다. 저는 그런데 내일 3시 반보다 더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 5시입니다. 즉 저는 미국의 FRB가 금리를 0.75냐 1.0이냐 올리는 것보다도 더 관심 있는 것이 그 금리 인상을 미국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저는 더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지금 외국인들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굉장히 시장을 중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그래서 늘 말씀드린 중심축을 지금 2,400은 놓고 있다. 내일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 한국 주식이 많이 올라도 저는 10월 13일까지 2,500 넘어가는 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반대로 내일 울트라 스텝을 해가지고 정말 시장에서도 기겁을 해서 주가가 급락했다. 미국 주가 가정입니다. 미국 주가 급락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증시가 2,300포인트 밑으로 갈 것이냐. 저는 별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증시를 중립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그들의 전략은 뭐냐? 바로 모에 몰려있다. 즉, 모빌리티하고 에너지 쪽에 그들의 포트폴리오 몰고 있는데요. 주도주군으로 70, 비주도주로 30을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외국인들의 그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타당한 그런 매매 방법을 조금은 우리도 배울 점이 있지 않느냐. 최근 외국인들을 보십시오.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등 모빌리티에 집중되는 것이 아마 그런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모빌리티, 에너지에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김선영 대표님의 전략입니다. 네, 지금 급하게 페드워치를 바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어제까지는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82%, 그리고 100BP 가능성이 이제 18%였는데 지금은 75BP 가능성이 1% 올랐습니다. 1%포인트 올라서 83% 정도 나오고 있고요. 보통은 90%가 넘어가는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90%가 넘어가는 결정에서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장중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FOMC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본다 하더라도 75BP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은 이번 달부터 이제 양적 긴축이 950억 달러 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과거에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처럼 이용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부담스럽게 100BP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BP 발표하게 되면 시장이 텐트럼 발생할 겁니다. 정말 기겁을 할 것이고 미국 시장도 많이 눌릴 것이고 전 세계 증시가 많이 눌릴 것인데 100BP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BP 발표하게 되면은 정말 거기서 진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미리 좀 우리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75BP 금리 인상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이미 75BP는 두 번 정도 적응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불확실성 제거로 위로 튀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에 수급이 워낙 불안한 상황이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결론 짓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75BP 금리 인상하면은 불확실성 제거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극단적인 전략을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은 오늘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시면서 계속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그대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 DB금융투자 김병수 PB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